안녕하십니까. 한국 남자입니다. 제가 전기차를 사고 싶어요.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테슬라를 사고 싶은데, 테슬라도 테슬라 모델 3를 사냐, 모델 X를 사냐, 이게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모델 Y하고 모델 S는 좀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두 모델 중에 하나를 사고 싶은데, 또 막상 사려고 하니까, 제가 테슬라 말고 다른 전기차에 또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또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결정을 잘 못하겠고, 생각하다가 보면 아 그냥 사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면서, 또 고민하는 와중에 또이 테슬라와 다른 전기차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제가 과연 어떤 전기차를 사야 맞는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께서 같이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사람들 차를 구입할 때 고민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카운셀링을 하곤 하는데, 막상 제 차를 사려고 하면 제 스스로 이 카운셀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싶고, 그 와중에 제가 다른 차와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느낌이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차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좋고 나쁜지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셨다가 나중에 꼭한 번쯤은 이렇게 이용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모델 3하고 모델 X를 고민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모델 3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모델 3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비교해서 구입하려고 했던 차가 바로 기아 소울하고 그리고 BMW 미니 전기차예요. 미니 쿠퍼 전기차. 근데 그새 모델을 중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딱, 아, 이거 테슬라를 사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물론 단순히 감가상각을 위해서는 테슬라를 사는 게 맞아요. 다른 차에 비해서 중고차 값이 확연히 좋고, 심지어 중고차 값이 때로는 새 차값 가까이에 팔 수도 있다라는 점. 왜냐면은 그새 차를 살때 받는 여러 가지 그 베네핏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돈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실질적으로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잘하면 내가 한뭐 1년 정도는, 1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6개월 정도는 돈한 푼도 안 들이고 차를 다시 탈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일단 차치하고, 뭐 테슬라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좀 제작의 좀 미완성도, 단차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 실내 재질들이 조금 사용하면 사용감이 좀 많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건좀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차에 관련돼서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고, 좀 여러분들께 제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궁금증을 한번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테슬라 모델 3, 기아 소울, 그리고 BMW 미니, 이세 차종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아이오닉도 말씀하실 수 있고 코나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두 차는 제가 생각하는 그 디자인 면에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거나 제가 자세한 시승을 해보진 않았어요. 혹시나 시간이 가서 그 차가 마음에 들면 또더 고민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는 이세 가지를 갖고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중에 BMW 미니는 조금 마음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행거리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i3를 1년 좀더 넘게 타고 다닌 적이 있잖아요. i3 때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갖는 주행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낀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과 반대편의 어떤 쇼핑몰이나 아울렛을 가려고 하면, 겨울철에는 i3가 그때 표방했던 대략 한 17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풀로 충전을 하고 갔다가 오는 길에 거의 뭐 3% 이렇게밖에 남질 않아가지고 급하게 주변에 급속 충전기를 찾아서 충전해서 집에 온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영상을 봤는데, 어떤 영상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 30분은 봤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일단 충전을 빨리 하고 집으로 왔던 적이 있고, 그런 기억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BMW 미니, 미니 쿠퍼 전기차 같은 경우도 주행거리가 200km가 되질 않아요. 근데 실제 200km라 하면 메이커에서 상당히 늘려서 발표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실제 타보면 여름철에는 한 150km, 140km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겨울철에 가면 더 많이 낮아지죠. 그래서 쿠퍼 S는 정말 마음속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차를 운전해보면 이 쿠퍼 S가 가장 재밌어요. 특히 처음에 치고 나가는 어떤 드래그 레이싱 할때 기분, 그 기분은 이세차 중에는 탁월합니다. 너무 잘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호등에서 그 다음 신호등까지 만약에 경주를 한다 그러면 항상 1등 할 차.
이 차는 바로 그 미니 쿠퍼 S 전기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 엑셀레이터를 출발할 때 딱 밟는 순간 차가 튀어나가는 느낌은 오히려 테슬라 모델 3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론 테슬라 모델 3의 퍼포먼스 모델은 아닙니다. 제가 비교하고자 하는 모델은 테슬라 모델 3의 롱레인지 플러스, 그러니까 후륜구동 모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 그 기본적인 모델을 갖고 말씀드린 이유가 테슬라 모델 3 중에 그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사야만 제가 사는 곳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기름값 절약하고 가장 저렴한 모델로 고르자고 하는 개념으로 테슬라 모델 3의 기본 모델을 선정한 거고요. 거기에 비교하는 모델로서 미니쿠퍼 EV 그리고 소울 EV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모델 3가 가장 비싸요. 물론 소울 EV나 미니쿠퍼 EV도 풀 옵션을 하면 거의 비슷한 금액까지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 두 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사는 값은 테슬라 모델 3가 가장 비싸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미니쿠퍼 EV는 좀 마음속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운전 재미는 정말 이게 탁월하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3는 후륜구동인데 비해 이 차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겨울에 뭐 물론 윈터 타이어를 끼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4계절용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 웬만한 날씨에도 충분히 버티면서 겨울철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휴 뭐 미니쿠퍼 사실 많이 넘어갔다가 지금은 좀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아 소울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물론 테슬라 모델3가 갖고 있는 오토파일럿 기능보다는 좀 덜 할 수 있지만 기본 오토파일럿과의 비교했을 때 소울 EV에 들어가 있는 자율주행 보조장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일반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아니면 국도를 달리거나 트래픽이 심한 곳만 아니면 테슬라 모델3 못지않은 그런 주행 보조장치 기능이 발휘되고 있는데 오토파일럿에 비해서는 그래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 모델3에 여기서 한 만불 정도 하는, 한국에서 한 900만원 정도 되죠. 거의 돈 1000만원 가까이 하는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넣게 되면 좀 더 차에 맡기고 운전하는 범위가 넓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장난감처럼 갖고 놀 수 있고 재밌게 운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테슬라 모델3에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소울 EV도 내가 운전하고 다니는 시간에는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볼 때도 오히려 테슬라 모델3보다 소울 EV가 약간 박시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트가 높고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펴지는 것보다는 약간 세워져 있는 개념 때문에 실제 실내 공간도 소울 EV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기차를 타게 되면 저랑 제 와이프 둘이 주로 타고 다니겠지만 간혹 아이들도 태울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그래도 저희는 실내 공간이 넓은 차를 사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소울 EV가 상당히 저희한테는 맞는 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스타일도 저희는 좋아하고요.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근데 이제 제가 눈에 가시었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소울 EV는 차 자체가 EV를 중심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일반 휘발유 소울을 중심으로 만들고 거기에 EV를 대체적으로 맞춰서 만들어낸 차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운전자가 느끼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행하는데 아무 차이가 없다 그러면 저는 소울 EV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 소울을 몰다가 소울 EV를 몰면 확실히 전기차라는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이 차가 갖고 있는, 어렵게 말하면 지오메트리인데 내가 느끼는 어떤 무게중심이라든가 핸들 이렇게 꺾었을 때 차가 이렇게 반응하고 하는 것들이 일반 소울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좀 엇나가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특히 너무나 일반 휘발유차보다 더 앞쪽이 무겁다라는 게 운전하면 할수록 정말 많이 느껴지고요. 차는 크지 않지만 코너링을 하거나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럴 때 내가 좀 차를 컨트롤 해줘야 돼요. 오히려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좀더 급하게 코너링을 들어가면 이 차는 정신없이 언더스티어가 날 정도로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그 차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차는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재질도 바뀔 수가 있고 틀의 형태도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세팅 값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소울 EV를 탔을 때 가장 느낀 점은 형태는 그대로고 재질도 거의 그대로라고 보이고 단지 세팅 값만 약간 바꿔서 하체를 설계한 느낌이 났을 뿐더러, 그리고 무게중심 설계 자체도 기존의 소울과는 좀 더 차이가 많이 나게 무게가 좀 더 바닥으로 가서 더 느껴질 수 있다는 느낌은 들지만, 하지만 이게 무게가 이동이 될 때 여러 가지 서스펜션이라든가 차체에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이 좀 더 전기차에 더 맞게 설계가 되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전기차에 맞췄다기보다는 일반 소울 휘발유차에 맞췄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불안감이 많이 느껴졌고
그게 더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그럴 뿐더러 아무래도 차가 박싱으로 생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고속에서 좀 잡소리가 들어오는 게 일반 소울하고 또 다른 차이점이었어요. 물론 테슬라 모델3하고 비교해서는 고속 주행 소음이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일반 다른 소울과 비교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제 눈에 가시로 받아들여졌고 주행거리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주행거리가 마음에 드는 대신 약간의 단점이 뭐냐면 충전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더라고요. 물론 직류 충전이 가능하지만 직류 충전을 했을 때도 대략 거의 가득 충전하는 시간이 고속 충전기에서도 거의 1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기아에서 발표한 부분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치지만 실제 운전하고 다닌 사람들한테 제가 리뷰한 거를 들어보자면 40분 충전하면 한 70% 정도 충전이 되고 뭐 1시간 좀 넘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게이지상에 나오는 풀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실망스러운 그게 테슬라하고 좀 더 차이 나는 그런 지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고요. 근데 또 소울이 EV가 나온 이 소울은 더 EV에 맞게 타이어는 타이어, 뭐 휠이면 휠 아니면 하체 링크면 링크 보조 접합 부분이라든가 보조 역할을 하는 프레임들이 좀 더 다양하게 구성이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 모델3는 일단 가격적으로는 가장 비싸요. 하지만 비싸게 주고 사도 나중에 팔 때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다른 두 차에 비해서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토파일럿 그리고 거기에 뭐 돈 천만 원 더 주면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도 갖출 수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좀 미완성이에요. 제가 운전을 해봤는데 때로는 신호등을 인식을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스탑 사인을 여기 북무기 같은 경우 스탑 사인에서 스탑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스탑 사인을 약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리고 차가 우회전할 때 왼쪽에서 오는 차를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직은 상당히 미완성입니다. 근데 이 미완성된 부분을 돈 천만 원 주고 살라고 하니까 차 살 때는 좀 돈이 아깝고 다행인 건 나중에 내가 원할 때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새 차 살 때 내는 돈보다 더 많이 내야 된다고 해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추후에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일단 제껴놓고 일단 테슬라 모델3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거슬렸던 거는 주행소음이에요. 왜냐면 대략적으로 5만불이 넘는 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행소음을 느꼈을 때 뭐 한 80km에서부터 이렇게 하체에서 많이 올라오는 소음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조용한 느낌을 더 선호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센터 모니터 하나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운전자의 피로도를 덜 할 수가 있고 왜냐면 그 안에 모든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중도도 높아질 수가 있고 여러 부분이 있지만 모니터를 센터에만 두다 보니까 왠지 핸들 앞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듯한 시야의 개방감은 좋지만 자동차가 주는 그런 아늑함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놀이기구 타는 느낌의 시야를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느낌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건 모델3에만 있는 부분인데 문을 열고 닫을 때 느낌이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핸들은 이쁘게 돼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눌러서 핸들이 나오면 잡아당기는 차를 보기엔 너무 이쁘고 이 핸들이 평소에 들어가 있다는 건 여러분도 비 오는 날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주행할 때 그 원래 옆 문하고 옆 유리창은 공기 흐름이 차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사선으로 근데 그 중에 핸들이 하나 이렇게 막고 있다고 하면 그만큼 공기 저항이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테슬라는 그 부분을 다 차체와 일치되도록 넣었기 때문에 그런 공기 저항마저도 줄여주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핸들인데 실제 이거를 사용할 때는 뭐 몇날 며칠 사용하면 익숙해지겠지만 처음엔 좀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편하게 확확 열고 닫는 이런 느낌이 없어서 저는 차를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듯한 느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차를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굳이 말하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쪽에 좀 가깝고 그리고 뒷자리가 좀 불편해요. 그래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 그리고 제가 타봤을 때도 느끼는 부분이 뒷자리에 앉았을 때 좀 뭔가 높낮이가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자주 탈 곳은 아니라서 별로 신경을 쓰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편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여름에 저 같은 경우는 더위를 많이 타는데 에어컨 시원한 정도가 소울보다는 약간 못한 정도였습니다. 테슬라도 물론 시원하긴 한데 시원하더라도 일반 휘발유 차보다는 좀 덜 시원하죠. 근데 소울 EV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 휘발유 차 같이 그 에어컨의 시원함을 바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테슬라 모델3는 좀 시간이 더뎠다 이 정도의 느낌을 알려드릴 수 있고 다른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테슬라 모델3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반이라든가 차의 인포메이션을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모델3는 한 달밖에 무료를 주지 않아요. 그 다음 달부터는 계속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있는 이곳 역시 테슬라 모델3는 테슬라
테슬라에서 제공하는 슈퍼차저가 공짜가 아닙니다. 이것도 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테슬라만이 공급해서 테슬라만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인 전기 충전 장치를 이 테슬라 모델3는 마음 편하게 이용하진 못한다. 이게 또 하나의 단점일 수 있죠. 모델 S하고 모델 X는 계속 기간 제약 없이 슈퍼차지 스테이션 이용하는 게 공짜인데 모델3는 계속 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그렇고, 그리고 제가 살려고 한 테슬라는 또 후륜구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조금이라도 추워지면 바로 윈터 타이어를 껴야 된다. 뭐 당연히 윈터 타이어를 껴야겠지만 그래도 사계절용 타이어로 버틸 수 있는 길은 테슬라 모델3가 못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부분이 또 저로서도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사는 이 밴쿠버는 캐나다가 여러분들 겨울에 다 추운 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캐나다는 다 추워요. 뭐 영하 20도, 30도, 40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밴쿠버는 겨울에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별로 없어요. 눈도 거의 안 오고 뭐 가로가다 폭설이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최근에 몇 년마다 한 번씩 생기는 현상이고, 대체적으로 비가 많이 오지 눈은 거의 오지 않고요. 날씨도 그렇게 춥진 않아요. 그래서 굳이 이 밴쿠버 안에서 주변의 산악지형이나 아니면 좀 더 교외를 빠져나가지 않는 주로 도심에만 운전할 때는 대부분이 윈터 타이어를 낀다기보다는 사계절용 타이어로도 충분히 버티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도 언덕 쪽에 집이 있거나 아니면 주로 교외 지역을 많이 나간다거나 이럴 때는 윈터 타이어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그냥 여담인데 혹시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겨울철에 윈터 타이어를 끼는 시점이 조금 게을러질 때도 있어요. 여기는 뭐 10월달부터 3월달까지 윈터 타이어를 적용해야 되는 법적인 기간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대부분 첫눈 올 때까지 눈치 보다가 눈 안 오면 사계절용 타이어 끼고 이렇게 겨울을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테슬라 모델3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약간이라도 오는 첫눈을 맞는다거나 좀 길이 슬러시 같은 경우로 변했다거나 이러한 경우는 이 후륜구동차는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아직도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아, 이왕 테슬라 살 거면 모델3보다 모델X를 사서 그냥 테슬라가 주는 모든 걸 한번 느껴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테슬라 모델X와 비교된 차들과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테슬라를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소울을 살까, 주행거리는 짧아도 그래도 뭔가 운전할 때 재미있고 다른 차도 있으니까 멀리 가지 않고 동네 위주로 기름값 절약하면서 타기 위해서 미니 쿠퍼 전기차를 사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참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결정을 못 하겠어요. 이러다가 전기차 안 살 수도 있어요. 진짜 사실 전기차는 제가 BMW i3 나오자마자 전기차라는 게 몸과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갑자기 구입해서 타고 다녔었는데 정말 좋았거든요. 그 겨울에 주행거리에 스트레스를 빼고 나면 그 주유소를 안 들리는 맛이 꽤 괜찮더라고요. 막상 이제 전기차를 다 처분하고, 물론 이제 그 중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탔죠. BMW i8도 탔고 X5도 탔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전기차가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은 더 와닿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유소를 아예 안 가다 보니까 내가 좀 환경에 도움을 주고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 전기차가 100% 환경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구 온난화를 또 일으킨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느낌에 딱 그 배기가스가 일단 나가지 않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이상한 냄새를 맡거나 이상한 연기를 맡을 염려가 없고, 그리고 차고 같은데도 보통 북미 지역에 있는 차고들은 다 전면 주차를 하잖아요. 왜냐면은 시동을 아침에 켜고 나올 때 후면 주차를 하게 되면 배기가스가 나가서 차가 차고 밖으로 빠져도 그 차고 안에는 그 배기가스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게 실내로 연결되어 있는 그 공간으로 다 들어가서 결국 집 안에 있는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많이들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대체적으로 차고에서는 다 전면 주차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트렁크를 열고 이럴 때는 차고의 사이즈에서 다르긴 하지만 트렁크에 짐을 꺼낼 때 오픈해 놓고 뭐 지나간 사람도 볼 수 있고 조금은 불편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방에 아무데로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꾸로 세워도 되고 배기가스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조용함이 있죠. 일 끝나고 막 피곤해 쩌들어서 들어오는데 그럴 때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 머플러 소리도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는 항상 조용하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전기차의 장점, 혹시 말할 수 없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오늘은 생각 그만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또 테슬라 모델 X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갖고, 그리고도 생각 못하면 전기차 사지 말까 생각도 들고, 근데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또 이렇게 한번 운전해보고 싶은, 정말 좋을지 아니면 며칠 운전해보고 나서 실증 날지 이것도 되게 궁금하고요.
아, 그거 알아보려고 차 사기에는 헛짓거리 하는 것 같고, 쓸데없는 데돈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 생각 중에 정말 뭔가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부분을 꼭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